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앞으로 제가 맛있는 섹스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의학박사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성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 나이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갈 때 돈과 섹스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특히 성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 욕망은 커지고 갈증은 해소하기 어렵지만 성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섹스는 남녀 관계를 확립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와 창의성, 그 결과로 생기는 편안함으로 가족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 사랑은 행복, 창의성,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섹스를 더 재밌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섹스는 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과 성 에너지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이고, 또한 섹스는 창조적인 영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섹스를 재미있게, 맛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또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또한 섹스를 잘하는 법,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자는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자에게 성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하는 섹스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성이 재밌고 맛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순수하게 성을 좋아하는 남자와 성을 통한 2차적인 이익 때문에 성을 좋아하는 척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자가 성에 응하게 되는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난번 성교에서 얻어진 보상, 즉, 성적 쾌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여자가 성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병강쇠처럼 군림하면서 여자를 녹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를,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남자를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떤 걸 교육시켜야 되냐?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법, 키스를 잘하는 거, 창조적으로 애무하는 거, 남녀에 대한 이해, 해부학, 생리학, 뇌, 그리고 여자의 욕구가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교육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